Thank you, Trailer Told. Let's start now.퍼스트 버스커 카잔은 한때 위대했던 영웅 카잔이 몰락하고 나서 복수극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중세 유럽의 시대상과 흡사한 세계로 아라드 대륙의 펠로스라는 제국에서 펼쳐집니다. 펠로스 제국은 당대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히스마라는 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세에는 언제나 영웅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여기서 제국의 대장군 카잔과 당대 최고의 마법사인 오지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이기도 했는데요. 이둘이 히스마를 토벌하고 전란을 종식하게 됩니다. 카잔과 오지마는 한순간에 제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모두가 카잔과 오지마를 칭송하고 물러러봤지만 황제와 일부 귀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황제에게 인기와 존경이란 반드시 본인의 것이어야 했거든요. 결국 질투의 눈이 먼 황제는 카잔과 오지마한테 반역자의 운명을 씌우고 맙니다. 오지마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처형당했고 카잔은 양팔에 힘줄이 뽑히는 형벌을 받고 험난한 설산지대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게임 시작 전 배경 스토리예요. 여러분은 카잔이 설산으로 추방당하는 모습을 컷신으로 목격하면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카잔이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한 순간 마지막으로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카잔을 호송하던 마차가 갑자기 일어난 산사태 때문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잔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주도하면서 카잔의 일대기를 직접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카잔은 원래 야만족 출신으로 펠로스의 대장군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겪기도 했으나 타고난 기질과 육체 덕분에 결국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만큼 그의 전투는 과감하고 강력하며 압도적인 제압감을 추구합니다. 이는 게임 속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강대한 적의 공격을 정면에서 받아내고 화려하고 폭발적인 기술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저돌적인 액션의 짜릿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잔은 여러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숙련된 전사이기 때문에 각 무기의 장점을 극대화한 다양한 스타일의 전투 역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카잔의 캐릭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펠로스 제국의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바닥을 뒹구는 형태의 회피 동작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공격도 깔끔하고 정제된 형태로 군더더기 없이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방어도 적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선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적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카잔의 모습을 더욱 극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 카잔 외에도 다양한 매력의 캐릭터들을 다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의 존재인 블레이드 팬텀과 조우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요.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인 카잔의 성장, 그리고 블레이드 팬텀과의 유대를 통해 버서커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저분들의 경험적 성장이 더해져서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스토리와 액션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퍼스트 버서커 카잔은 던전 앤 파이터 유니버스 속 하나의 다중세계 스토리입니다. 카잔은 처음으로 던전 앤 파이터 오즈마 레이드 스토리에서 등장했는데요. 다만 기존 게임에서 카잔은 추방 중 산사태를 만나지 않고 그대로 추방되었으며 오즈마와 함께 처단되어야 하는 악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잔은 마냥 악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요. 카잔이 비극 속에서 살아남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 한 가지 물음에서 모든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스토리에서는 오즈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이번에는 카잔이 주인공이 되어 기존 유저들에게는 새로운 재미를 주고 던전 앤 파이터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테마인 복수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분들이 카잔이 처절한 복수극에 공감하며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카잔이 복수를 해나가는 여정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선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여정에 따라 카잔은 조금씩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퍼스트 버서커 카잔에서 또 다른 유니버스의 탄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